모든 추상적인 말은 명사와 동사를 다 겸하니까 관신에 명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용법을 보면 명사보다 타동사로 더 많이 쓰입니다. 나는 너한테 관심 없다. 장문해 보시라고 하면 대부분 워뚜이니 메이오 관신 이렇게 하시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형태대로 외우는 게 좋겠지요. 워부 관신니 타동사로 씁니다. 나는 그에게 관심이 많아. 역시 장문해 보라고 하면 워뚜이타 헌히오 관신 이렇게 하시는데요. 역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我很关心他, 我非常关心他. 사람을 목적으로 바로 씁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保险丝都不关心我, 害得我老打嗝. 퓨즈가 끊어진 거예요. 퓨즈까지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나를 추워서 딸꾹질하게 만들어요. 有的时候给他打电话，他也不接，发短信他也不回，一点都不关心我。 때로는 그에게 전화를 해도 그는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회신도 없어요. 나한테는 관심이 조금도 없어요. 有的时候给他打电话，他也不接；发短信，他也不回，一点都不关心我。有的时候给他打电话，他也不接；发短信，他也不回。 一点都不关心我，有的时候给他打电话，他也不接；发短信，他也不回，一点都不关心我。有的时候给他打电话，他也不接；发短信，他也不回，一点都不关心我。有的时候给他打电话，他也不接；发短信，他也不回，一点都不关心我。 有的时候给他打电话，他也不接；发短信，他也不回，一点都不关心我。我看你挺关心我们周总的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우리 주사장님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네. 我关心他干嘛？我这不是关心你吗？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 가져서 뭐 하겠냐? 내가 지금 너한테 관심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我看你挺关心我们周总的啊。 关心他干嘛？我这不是关心你吗？我看你挺关心我们周总的啊。关心他干嘛？我这不是关心你吗？我看你挺关心我们周总的啊。关心他干嘛？我这不是关心你吗？我看你挺关心我们周总的啊。关心他干嘛？我这不是关心你吗？我看你挺关心我们周总的啊。关心他干嘛？我这不是关心你吗？ 我看你挺关心我们周总的啊。关心他干嘛？我这不是关心你吗？我看你挺关心我们周总的啊。关心他干嘛？我这不是关心你吗？你俩那绯闻是不是真的？ 당신의 둘그 스캔들 혹시 정말인가요? 别关心那乱七八糟的。 그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마라. 你俩那绯闻是不是真的？ 别关心那乱七八糟的。你俩那绯闻是不是真的？别关心那乱七八糟的。你俩那绯闻是不是真的？别关心那乱七八糟的。你俩那绯闻是不是真的？别关心那乱七八糟的。你俩那绯闻是不是真的？别关心那乱七八糟的。你俩那绯闻是不是真的？别关心那乱七八糟的。